の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떡국커플입니다. 전에 마코 관점에서 프로포즈까지 이야기를 올렸는데 오늘은 오빠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려고 할게요. 예. 오빠가 왜 마코를 찾는지 어떤 마음으로 생활했는지 오빠 현명 아니라 오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 이거 잘못 말하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걱정 말고 좀 솔직하게 부탁해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사실 제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마코 편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준이 있었겠지. 아~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장마철이었는데 그해 마침 진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맞아요. 마코는 집이 대학교에서 좀 멀어서 차살 돈 없으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항상 저를 만나러 이렇게 막 우비 입고 오토바이 타고 와주고 되게 위험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저희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네. 네. 근데 마코는 비 너무 싫어했지만 그때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랬어? 아 진짜 마코랑 사귀었는데 진짜 너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그때 제가 마침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빡세게 공부해도 이렇게 마코를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진짜 마코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고마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와서 같이 한국 여행도 가고 재밌었지? 재밌었어. 이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또 온천 여행도 가고 이제 한국 스타일로 이제 서프라이즈도 하고 같이 발리 여행도 가고 진짜 행복했어요. 마코랑 너무너무 이게 진짜 사귀고 1년이 지나도 그 콩깍지가 안 벗어지더라고. 이제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오래 사귀어도 예, 사실 지금도 마코 만난 지 몇 년이지 지금? 만나서 6년? 6년 지금 만난 지 6년인데 사실 지금도 아직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언제 벗겨질지 참 궁금하지만 그치? 이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제가 준비하던 이제 영국 대학원에 붙었어요. 붙어서 영국 대학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에 마코랑 사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코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해왔어요. 마코는 뭐 간호사기도 하고 굳이 결혼 안 해도 혼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살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사귀기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코는 이제 가고시마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는데 가고시마 아니면 못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글로벌한 인재가 돼서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살아가고 싶다 라는 꿈이 있어서 이게 제가 영국 대학원을 가서 영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나라에 취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국으로 가고 싶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혹시 일본에 오더라도 도쿄 같은 쪽이나 뭐 이렇게 대도시에 회사가 많잖아요. 가고시마에는 이렇게 많이 회사가 없으니까 가고시마에 돌아가기 쉽지 않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한창 좋을 나이에 마코한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미래를. 사실 제 마음적으로는 마코를 좋아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도 항상 마코한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뭐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진짜 너를 항상 좋아한다. 내 마음은 항상 너한테 있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마코를 항상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마코한테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죠. 상황적으로 얼굴 보고 못하죠. 왜냐면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헤어지자 그래. 제주나이네. 네.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그대로 이제 바로 유럽에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코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마코가 이제 영어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마코가 막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오빠 혹시 일본 떠나서 이렇게 한 달이나 지나고 해서 일본어 다 까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한테 답장 안 하는 거냐고.
그래서 막 영어로 막 메시지 오고 너무 귀엽잖아 진짜.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헤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렇게 이제 영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영국에 가기 전에는 진짜 빡세게 일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막 투자은행 이런 쪽 가고 싶었어요. 막 골드만삭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상 영국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대학원 생활이. 진짜 너무너무 빡세게 1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사실 그래서 영국의 탑 금융회사, 진짜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정도의 회사들도 진짜 시험 많이 보고, 그리고 막 최종 면접까지 가서 막 사장님 면접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마코도 헤어졌는데도 진짜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주고, 솔직히 의외였어요. 네? 완전 해바라기, 해바라기. 진짜. 그래서 마코도 있고 해서 일본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 마침 일본의 대기업들이 런던까지 와서 런던에서 취업 박람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 취직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마코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지 하고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마침 인스타를 보니까 마코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졸업 논문 쓰면서 몸이 너무 상해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코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연락을 시작해서 이제 도쿄로 제가 이사를 가서 직장 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쿄에 가자마자 마코가 바로 오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이제 그렇게 다시 만나서 마코랑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마코처럼 진짜 순수하고, 딱 봐도 알잖아요. 이제 너 얼마나 순수해. 아니. 진짜 얼마나 순수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마코랑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뻔뻔한 좀 마음을 가지고 빨리 같이 살고 싶잖아요.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31살이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5달 정도 만나고 이제 마코한테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프로포즈 준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실 점심에는 긴자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 분위기 진짜 좋은데 가서 먹고, 그리고 이제 온천에 데려가서 좀 기분을 좋게 좀 만든 다음에, 그리고 저녁은 이제 그 페닌슬라 호텔이라고 그 도쿄에 진짜 좋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스 요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저트에 윌리 메리미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통 결혼 반지를 준비하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솔직히 프로포즈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야. 결혼 반지라는 게 저는 이제까지 몰랐는데, 결혼 반지라는 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결혼할 때까지만 차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그냥 서랍장에 박아두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요. 그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특별할 때 특별할 때 그러니까 결혼 반지랑 그다음에 프로포즈 반지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시계. 그래서 시계를 준비했어요. 반지 대신에. 솔직히 시간을 되돌리면은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랑 네. 결혼해 주세요라고. 진짜 로맨틱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막 무릎을 딱 꿇는데 막 무릎이 막 후덜덜. 다른 고객님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마코가 저의 마음을 받아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메데타시 메데타시. 그러면 마코를 찬 이유는 마코도 취업 자득이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마코는 오빠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코 젊었으니까 결혼할 생각 없다고. 미안해. 생각이 바뀌었지 그치? 응.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결혼 생각이 마코처럼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희 채널 보시면서 결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더 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빠 관점에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빠 편이 많아지면 어떡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이바이. 또 봐요.